대여놓으면 분봉 들어온 볼등입니다. 근데 지금 안내 보면 습기죠, 습. 습기가 흘러나왔어요. 습기가 흘러나왔고. 흘러나온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포장을 제끼면서 떨어진 얼음인 것 같습니다. 흘러나온 자국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지금 햇볕을 받고 야가 녹다 보니까 벌들이 빨아가죠. 벌들이 벌통 내의 습기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 개포를 제가 걷었습니다. 벌통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걷었는데 그때 위에 있던 얼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왜냐면 흘러나온 자국이 있었는데 흘러나온 자국이 없어요. 근데 요놈들이 요걸 빨아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벌통 내 습기는 완전 제거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과다한 습은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봄벌을 깨우는 이 시점에는 이 습이 오히려 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습은 벌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따뜻한 기운하고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만들어지는 게 이 습입니다, 습. 자, 요거는 안에서 나온 습이 아니고, 제가 제초 매트를 걷으면서 떨어진 얼음이 벌통 입구에서 햇볕을 받아 녹다 보니까 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게 안에서 나온 습이라면 흘러나온 자국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흘러나온 자국이 없어요. 이렇게 추울 때 요런 때 같은 경우는 요런 습이 오히려 벌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통을 달아주기도 하는데 굳이 모든 습을 다 제거하려고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 안에 습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야들은? 산란방을 청소하고, 산란을 가기 위해서 산란방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만큼 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요놈은 또 세력이 굉장히 좋은 놈입니다. 세력이 굉장히 좋은 분봉 들어온 벌통이에요. 이 벌도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비오토마 하나 달랑 넣어놨을 뿐이에요. 인간에 보면은 열이 나죠. 그래서 인간에 보면 벌들이 앉으면 냉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땅바닥에는 밤새 내린 찬 기운 때문에 벌들이 냉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인간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열이 나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앉아서는 열을 뺏기지 않는다.
자, 요물은 제가 입구에다가 주사기로 입구에다 살짝 물을 줬습니다. 이 안에 안쪽에 지금 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소문 입구에다 주사기로 살짝 물을 부어줬더니 외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다. 놈들이 이렇게 물에 반응을 보인다는 건 청소입니다, 청소. 이제 꿀을 밖으로 퍼내고 산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놈들이 좀 다량으로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력이, 요놈은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산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요놈도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건데 세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야독 활동이 거의 없고 장수 농약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도 활동량이 거의 없고 장수 농약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도 활동량이 거의 없습니다. 존엄만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야, 순식간에 다 빨아갔습니다. 물을 주사기로 줬더니 이야 그 짧은 시간에 쫙 다 빨아갔어요. 이거는 그냥 찬물은 찬물인데 그냥 찬물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열선을 집어넣은 곳에서 가운데에서 약간 그래도 데펴져 있는 물을 지금 제가 끓으다가 한번 놔주고 왔습니다.
소문 입구에도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는 것도 볼만하네요. 제가 이물을 받아왔어요. 이물은 앞에 흐르죠? 금방 벌이 물 빠는 자리에서 받아왔습니다. 저놈들이 원하는 물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깨끗한 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벌들이 바라보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을 대줬는데 아니 좀 순식간에 물을 빨아갑니다. 그래서 물통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더 작은 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요놈을 하단을 살짝 찍어서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면 어디 갔냐? 칼을 여기다 밀어놓고 칼을 꼭지에다 딱 밀어놔요. 그래서 살짝 제껴줍니다. 제껴주면 약간 틀어지거든요. 틀어지면서 물이 빠져나와요. 자, 이제 물 나오죠? 요 놈을 여기다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이 물병은 밑에가 불러서 별로 안 좋네. 이놈들이 물을 빨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고 물을 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고 물을 빨기 시작하면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고 벌들이 깔짝깔짝 빨아야 나오는데, 안에다 넣어주기 귀찮으니까. 바닥에 이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얘들이 지푸라그, 지푸라그에서 나오는 어떤 영양소 때문에 지푸라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날 좋은 날은 바닥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벌들이 물을 빨려고 습기를 빨기 위해서 바닥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디딜 때는 조심해야 되고. 물이, 자, 저기 보면 벌이 지금 하단에 모이죠? 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하단에 지금 벌이 모여 있잖아요. 자, 구멍 낸 자리에 물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빨기 위해서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벌이 물을 빨아내면 계속해서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세워서 보정을 딱 시키면 좋은데 묶어야겠죠. 그러면 딱 세워서 한쪽을 딱 묶어 놓으면 벌들이 계속해서 저기 가서 물을 빨아갈 건데. 물이 이제 벌들이 피티병의 구멍난 부분에 혀를 갖다 대서 물을 빨아내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피티병이 활용하기 좋아요. 한번 쓰고 버려도 되고. 근데 이건 밑에가 사각 물통이 좋은 것 같아요. 사각 물통은 세우기도 편하고 밑에가 조금 단단하고. 요거는 아주 얇은 물통인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세우기도 힘들고. 사각물통 같으면 저기 딱 썼을 텐데. 네, 요 놈들은 이제 확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푸라기 있는 이 물을 빨러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열선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확장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야 같은 경우는 확장을 지금 심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네들 세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확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량 자체가 틀린 거죠. 오늘은 벌들 물 가져가는 걸 좀 지켜봤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주사기로 물을 조금 놔줬는데 얘네들은 빨아가는 양이 거의 없어요. 아직 시간이 좀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급수기로 교체해 놨습니다.